여기다가 전역적으로 인트,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데이터에다가 아날로그 리드해서 아날로그 핀에 번호를 적어주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루프가 한번 돌 때마다 아날로그 0번 핀에 전압을 감지를 해서 그 값을 읽어드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데이터에다가 실제로 지금 아날로그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임의의 신호를 하나, 가상의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호의 노이즈를 임의로 실은 다음에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보이드 녹한다 센서 합시다. 녹한다 센서라는 걸 하나 부르면 한번 부를 때마다 값을 읽어드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인 함수 주파수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렇게. 요게 이제 오리지널 신호라고 칩시다. 그러면 파란 게 원래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신호고, 빨간 게 지금 보면 그 조그맣게 파동치고 있죠. 얘를 이제 저 신호에다가 올라타게 하면 노이즈가 낀게 되는 겁니다. 얘 노이즈고요. 자, 노이즈가 이제 올라탔죠. 노이즈 올라탔죠. 원래 신호는 이제 까먹었다고 칩시다. 원래 신호는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신호만 가지고 논해 봅시다. 자, 그럼 요런 상황에서 그 원래 신호가 뭐였겠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 신호 패턴대로 스텝 모터나 이런 거를 돌리면 이막 대굴박이 막 지맛대로 돌아가겠죠. 크게는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덜덜덜덜 거리면서 움직이겠죠. 상상을 해보건데, 먼저 오늘 소개할 필터는 이동 평균 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빙 윈도우라는 버스 안에 손님을 하나씩 탑승을 시키면 되죠. 근데 단 손님이 10명을 태울 수 있는 윈도우 버스라고 하면 10명이 타기 전까지는 값이 안 나오는 상태고, 10명이 탑승하면 이제 값이 나오고, 11명이 탑승하면 제일 처음 탑승했던 사람 이제 내리면서 다음 사람 태우고 제일 먼저 탔던 사람 내리고, 다음 사람 탑승, 먼저 탔던 사람 내리고, 하나씩 태우고 하나 내리고, 하나 태우고 하나 내리고, 이런 식으로 버스가 쫙 이동하면서 손님을 하나씩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사이즈가, 어떤 인덱스가 윈도우 사이즈가 될 때까지는 그냥 값을 취득만 해야 된다는 걸 뜻하죠. 지금 보면 뭐 거의 똑같죠. 근데 약간의 뭔가 차이는 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늘려 봅시다. 윈도우 사이즈를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지금 보면 빨간 것보다 약간 뒤에 그려지는 거볼수 있죠. 이말 자체가 윈도우 크기만큼 신호가 밀린 겁니다. 뒤로 앞에 빈 차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프가 약간 뭉개진 게 보이나요? 한 50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뭐 그럭저럭 이제 괜찮아졌죠. 약간 나아졌죠. 그럼 얘랑 원래 신호랑 또 비교를 해보면 되죠. 노이즈 낀 데서 뭔가 저기 그 피콜로가 쏘는 거 그거 같죠. 무슨 관살포인가 뭐. 근데 얘가 지금 빨간색을 보면 최대한 원래 신호 모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보이죠. 뭐좀 극단적이긴 한데 한100 정도 주면 상당히 많이 뭉개지겠죠. 너무 많이 뭉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빨간 게 이제 많이 밀렸죠. 근데 약간 최대한 원래 신호 모양을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자, 보면
파란 게 꽤나 깨끗하게 나오죠. 요게 이동 평균 필터입니다. 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해 봅시다. n번째 값이 있으면 n-1번째 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n번째가 이제 현재 지금 측정한 값이죠. 한10% 정도 참고를 하고, 이전의 값을 한90% 정도 참고를 해서 얘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현재 값을 만들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n 플러스 1로 가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n이 되는 거죠. 요때 되면 얘는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를 보는 겁니다. 얘의 10%, 얘의 90%. 되고 있는 느낌. 얘를 강도를 그러면 95%로 해봅시다. 이전 값 95%, 현재 값 5%.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요거는 이제 노이즈가 좀 넘실넘실해서 필터 강도를 세게 준 거고, 이제 모든 걸다 한번 띄워봅시다. 뭐가 가장 좋은가?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자, 보면 지금 요 보면 녹색이 그건 같네요. 로우 패스 필터고, 빨간색이 무빙 인도우고, 뭐 비슷하죠? 원래 신호 거의 그대로 저 찾아낼 수 있는 게 보이죠? 와리가리하죠. 얘를 가리면 가만히 안 있죠. 크게 가리고 안 가리고에 따라서 회전은 이루어지는데 막 이러고 있죠. 이제 이 값을 필터 된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얘도 잘 따라가죠. 부드럽죠. 얘는 약간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떨림은 있지만. 근데 무빙 인도를 하면 아마도 그 약간의 저 깝깝함이 있지 않을까. 무빙 인도 지금 넣었거든요. 뭔가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한 박자 늦죠? 갖고 간 다음에 싹 돌아가고. 몰라, 그 약간의 차이는 알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절대 덜덜덜덜 떨리진 않죠.